막이 일상생활에 활용된다면서 구라를 까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 로그암수가 일상생활에 활용된다는 아주 내가 한번 찾아봤거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름철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는데, 선글라스가 로그암수하고 관계된단다. 뭐냐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광도라 그러는데, 그걸 IO라 하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를 통과한 후에 어떠한 햇빛 강도를 I라 했을 때, 로그 함수를 이제 FI라 두고, FI는 로그, 그러니까 선글라스 안으로 통과하는 어떤 햇빛의 양을 흡광도를 측정한 건데, 로그 I분의 I제로 이렇게 통과한단다. 그러면서 뭐 수학이 일상생활에 활용되고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뭐 선글라스 통과하면은 안 쓰면 되잖아. 좋은 선글라스 사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 로그 함수 공식을 알은 다음에 선글라스를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뭐, 일상생활의 수학이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수학이 활용됐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 않나? 여하튼 이게 일상생활의 수학이란다. 여기까지 하자.